과거사를 바라보는 현재 우리들의 바른 자세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중 인천 상륙작전 당시 폭격 피해를 본 월미도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지난 3월 29일 인천시의회를 최종 가결 처리됐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조례가 가결 처리되자 인천 상륙작전 피해 보상의 적정성을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스승님,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건, 사고 중에는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무수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과거사를 바르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 국가가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한다면 어떤 기준에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어떠한 자세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 스승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60년, 100년 이렇게 되는 과거의 거를 자꾸 들고 있라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시대가 우리가 굉장히 어려울 시대가 있었죠. 그럴 때는 누구 할 것 없이 전부 다 피해를 보고 누구 할 것 없이 희생을 했습니다. 어떤 현장에 있었다고 그게만 희생된 게 아니고 전 국민이 희생을 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에 와서 전부 다 과거에 있던 이런 것들을 지금 해달라고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살기가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거에 매이가지고 그런 거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거를 또 이렇게 보장을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살다가 보니까 우리 삶은 비폐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 시대에 어림을 겪은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선배님들이고 우리 조상님들이지 우리가 그렇게 당한 거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당한 거 아닌 거를 우리가 내놔라, 우리 부모님이 그래서 이렇게 내놔라 이런 식은 안 맞는 거죠. 부모님이 그렇게 한 거는 부모님이 그렇게 한 것들을 잘 이렇게 봐서 정리를 해두는 것이지 그걸 이 자손이 또 혜택을 보고자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 다 없어져야 됩니다. 지금 뭐 이게 그 과거사 문제를 전부 다 끌어내셨는데 이거 꺼내려 그러면 그 나중에 저 남의 그 이순신 장군 그거 과거사 또 해줘야죠. 뭐 전부 다 해줘야 됩니다. 하나 하나 끌고 들어가려 그러면 뭐 한산대천 때 피해본 보상해주고 그것도 영웅해주고 뭐 이래야 돼. 그 집안들 영웅 만들어줘야지. 이게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이제는 과거에 있었던 이런 것들을 본보기로 봐서 우리 미래를 펼쳐나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성장을 하는 이러한 때입니다. 이제는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야 될 때지 내가 나라에 무슨 보상을 받고자 사는 그런 거는 내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게끔 돼 있다. 보상을 받아도 힘듭니다. 받아도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이래야 지혜도 나오고 더 삶이 윤택해집니다. 무언가를 우리는 이런 집안이니까 그는 혜택을 받으려고 또 그런 거를 또 우리는 잘난 집안이라고 항상 이야기하려고 이런 거는 모서는 행위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돌돈 일 사람 많을 줄 압니다. 하지만 인자는 정리를 해야 된다. 앞으로 미래는 비굴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렵고 나라를 잃어버릴 만큼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져서 헤매던 나라라서 그런 걸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그거 이야기하다가 천년 가야 됩니다. 이제 새 시대를 여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바르게 정리해 가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그런 건 잘 정리해서 서류로 남기든지 이렇게 후손들이 알 수 있게 해주든지 이런 걸 하는 거지 우리 집안은 채택된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좀 지향해야 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금 그런 데 매달려 있으면 계속 어려워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걸 찾아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미래에 이제 국제사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찾아야 되고,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국제사회를 위해서 사는 그러한 길을 열어야 된다. 국제에는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이 나라 안에 할 일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면서 실습하면서 우리가 자라지만, 우리가 성장을 하면 인류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때죠. 이걸 못 찾았기 때문에 지금 다 어려운 거예요. 앞으로 시작을 할 것이고, 이제 이런 시대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우리가 풀어가도록 노력을 하면 됩니다.